그냥 보내주세요 질문을. 살 많이 빠졌는데 다이어트 중이야? 그러겠어요. 지금 젤리 먹고 있는데요. 다이어트가 아니라 투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살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. 어차피 돌아오면은 컴백이니까 잘 됐다 싶었죠. 런쥔 눈에 우주가 있네. 인스튜어스 봤니? 새로 나왔어요? 인스튜어스는 봤죠. 우주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젤리 말고 밥 먹어. 근데 뭐 먹을지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. 어이구. 재미없죠. 저 인스타 라이브 좀 재미없죠. 약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얼굴만 봐요 여러분. 짧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는.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할 얘기 없나? 진짜 근데 요즘에는 진짜 뭔가 새로운 일이 항상 스케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이거. 챌린지 영상 정말 멋있어. 감사합니다. 그냥 아무 말 해줘. 아무 말. 아무 말. 비타민. 맞아요.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돼요. 비타민 B를 아침에 먹고 C와 C 비타민 C도 꼭 챙겨 먹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는 D를 많이 먹으래요. 그래서 전 D까지 먹고 있어요. 팬숍. 에이 팬숍 땡큐. 와이 아르 유 소 큐트. 샤워했어요? 아직이요. 저 방금 들어와자마자 켰어요. 일라. 그러고 보니까 젤리 먹으면서 하는 게 두 번째네. 옛날에는 그 해리포터 그 젤리 이상한 맛 막. 무미는 코뿔소인가 하마인가? 하마? 아니에요, 요정이에요. 모자 보자. 모자 보면은 많이 이상할 텐데.
모자 쓰는 게 낫지 않아요? 아, 별로예요. 그리고 전 오늘 좀 빨리 잘 생각이에요. 왜냐면 산옥이 새벽이에요. 질문을 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약간 생각보다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요. 얼른 자, 아기. 나도 산옥 가고 싶다. 와요? 같이 춤춰요. 같이 춤추고 놀아요. 오, 와우. 비 해피 런쥔. 야, I always happy. But now, just a little bit tired. I need some sleep. Actually. 테이블 시선 좋은데. 런쥔. 저 진짜 못하죠, 인스타그램. 아, 라이브. 와. 런쥔아,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갔어? 그, 양양에 한번 갔어요. 이제 친척 누나랑 같이 갔는데 되게 웃겼던 게 버스 3시간 타고 갔어요. 뭐 가는 거야 뭐 설레고 좋죠. 도착하자마자 바다를 일단 보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바다를 슥 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 먹자. 근데 양양 갔으니까 이제 회를 먹어야죠. 그래서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술도 한잔하면서. 근데 막 얘기가 이제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엄청 막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취한 거죠. 근데 회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이제 그렇게 얘기를 스푼하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죠. 근데 저녁이 되니까 밤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바다 한순간 보고 다시 왔어요. 그렇게 무의미한 양양 바다를 봤어요. 예. 이번 여름에 꼭 하고 싶은 거요? 솔직히 서핑하고 싶어요. 서핑 재밌었어요. 약간 좀 잘해요, 그런 거. 평행 잡는 거를. 그래서 그걸 해야 하는데 하려고 하면은 또 엄청 멀리 가야 되고, 와, 귀찮아서 그냥. 젤리. 수영 잘해요? 수영. 수영 못해요. 수영 그것도 옛날에 그 해외 가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철러 제로 재민한테 배웠어요, 제가. Rest and eat well, Ranjun. Yeah, I will. 젤리 어때? 이거 약간 좀 맛있어요. 시고 약간 새콤달콤하고 좋아요. 그렇다면은 저는 이만 이제 아바
마크 생에 있었던 에피소드. 그 아마 나중에 그 비하인드로 나갈 수도 있는데, 일단 일단 마음이 아팠었어요.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면은 다 이득이 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, 좀 비인간적으로, 그러니까 같이 드림 활동을 하고 있는 나도 지금 힘들어서 자고 싶은데 그걸 더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마크 형을 보니까, 심지어 127까지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, 마크 해찬이. 그래서 이번에 마크 촬영할 때 가가지고, 그러니까 항상 말해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응원이라도 한다. 그러니까 조절 잘하고. 그래서 이번에 뭐 촬영하는데, 원래는 그런데 약간 좀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. 근데 일부러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박 반통 사장한테, 사장님한테 그 부탁해가 반통 자르고 케이크 만들고 가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응원해주고. 근데도 마크 형이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너무 고맙죠. 뭐 아무튼 인스타 라이브를 잘 못하는 런쥔 여만 이만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짧게 할 생각이어가지고 뭐 또 조만간 또 보지 않을까요? 뭐 어떻게든. 그니까 급 바이바이.